계셔야죠. 와, 안녕하세요. 체육과 짜잔. 아,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다운인데, 이런 기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기분 업, 기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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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한번 질러주고 갈게요.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양손을 옆으로, 그 다음에, 코. 기분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요!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저만 기분 좋아졌나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분노가 업될 때, 우리는 이제 초콜릿을 먹어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래로 이렇게 다운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분노,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와,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 제품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라비토스의 초콜릿. 스페인에 가면 꼭 챙겨와야 된다는 그 초콜릿. 반갑습니다. 저 혼자 되게 잘 놀죠? 원래 저 혼자 되게 잘 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분이 다운되더라도 이렇게 혼자 뭐 박수 치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여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라비토스 안에 들어있는 이 무화과 성분부터 우리 한번 함께 하시고 제 얼굴 다시 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라비토스 무화과 초콜릿. 무화과가 통째로 들어있는 라비토스.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라비토스 안에 있는 무화과입니다. 이 싱싱한 무화과가 이 라비토스 초콜릿 안에 소화가 잘 되는 펙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신, 미백, 체질 개선, 소염작용, 그다음에 나트륨 배출, 단백질 분해까지. 아, 더 좋은 건 지방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이 좋은 무화과가 우리 라비토스랑 함께 만났습니다.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짜잔. 깜짝 놀라셨죠? 아까 생얼이었는데 생얼과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는 아니죠. 작년 7월에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추세입니다. 세이 트레이너님, 혹시 초콜릿으로 다이어트 성공하셨던 분 맞으세요? 오,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다이어트를 초콜릿으로 성공했다는 거 어떻게, 웰빙 라이프라는 이제 방송국에서 아시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섭외하고 싶다고. 아, 조금밖에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 게스트로 오신 분들,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매일 한번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치시고 비밀번호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같이 저희랑 같이 소통해요. 소통하고 싶어요. 아까는 한 5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지금 좀 적게 들어오셨네요. 그래도 딱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맞아 말씀드릴게요. 그 전화를 받고 조금은 망설였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출산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거기 때문에 피부 톤도 그렇고 사실 좀 나가기가 꺼렸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웰빙 라이프라는 방송에 딱 출연했죠. 그리고 제가 초콜릿으로 다이어트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 무궁화에서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초콜릿으로 제가 5kg, 10kg까지 빼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어떻게 뺐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한 답이죠. 어떻게 뺐을까요? 이 라피토스 초콜릿으로 뺀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화과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초콜릿으로 다이어트가 궁금하시대요. 아, 제가 이제 초콜릿으로 이제부터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다운이 돼서 사실 식욕이 그때부터 막 땡기고 단게 어떻게 해요? 땡기죠. 그때 이 무화과 라비토스 초콜릿을 한입딱 물어주시잖아요. 그 달달함이 맞아요. 당이 정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그 달달함을 온몸에 촥 느끼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몸은 뇌는 스트레스